안녕하세요. 월드비전 홍보대사 한혜진입니다. 월드비전과 함께 나눔이라는 아름다운 도전을 시작한 후원자님을 정말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제가 홍보대사로 월드비전과 함께한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가는데요. 그동안 많은 경험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라오스와 탄자니아에서 후원 아동들을 만나고, 또 월드비전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직접 보았던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때의 경험이 월드비전의 사업을 더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제 막 후원을 시작한 후원자님도 월드비전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게 된다면 소중한 나의 후원금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후원자님이 지금 후원하고 있는 아동이 어떻게 이 많은 아이들 중에 선정됐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이곳은 루안다 음유지 사업장. 후원 아동을 선정하는 아주 특별한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열정적이죠? We gave some criteria. So they are going to choose poorest families.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모아 도움이 가장 필요한 아동을 투명하게 선정합니다. 아동과 보호자가 월드비전을 방문하여 후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아동카드와 동의서를 작성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제 한국의 후원자님들께 보낼 아이의 사진을 촬영할 시간인데요. 그런데 카메라를 처음 본 아그네스는 조금 긴장한 모양이네요. Satisfied with that? impamvu abantu batajya baseka rimwe na rimwe buba ari ubwa mbere babonye kamera rimwe na rimwe akabona rero iki kintu kumva cyamuteye 조금 긴장한 탓에 환히 웃어주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 아그네스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네요. 아그네스와 만난 후원자님,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